편지 한 통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? 사형수로 3년, 무기수로 10년을 감옥에서 보낸 김성만님은 북한에서 온 사람과 대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갔습니다. 미국, 독일, 영국 등 전 세계 국제 MNST 회원들은 한국 정부에 탄원 편지를, 수감된 김성만님에게는 연대 편지를 보냈습니다. 그 결과 김성만님은 1998년 석방되었고 지난 2021년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. 36년 만이었습니다. 문장 하나, 단어 하나로 전 세계 사람들은 함께 연대할 수 있습니다. 국제 MNST는 매년 연말 전 세계적으로 편지 쓰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. 지금 저와 함께 편지를 써주세요. 함께 쓰면 더 강해지니까요. Write for Rights. 국제 MNST 편지 쓰기 캠페인.